아직까지 연기금뿐만 아니라 보험 투신 오늘도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카카오뱅크고요. 현재 마이너스 0.85% 81,200원 선 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기금이 많이 빠져나간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우정사업본부 블록들입니다. 블록들이고 외인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줬네요. 그리고 그날에도 금투, 보험, 투신 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저번주에 블록들 때문에 댓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뭐 영상 내려요, 뭐 기관 외인상 긁어모은다면서 왜 빠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 블록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블록딜 한다는 건 이게요, 여기 지금 이때 매수했던 연기금이 이걸 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정사업본부가 2015년도 10월달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설립될 당시에 공동 발기인이었습니다. 그때 120억 원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100배 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렇게 차익을 남긴 거지. 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폭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 연기금뿐만 아니라 보험 투신 오늘도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외인은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뭐 외인들이 차익 물량들을 조금씩 뺄 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대검에도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이 위에서 다시금 윗골이 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빠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10만원 선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우정사업본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남긴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아마 나중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주주 마음이죠. 개인 주주든 법인 주주든 어쨌든 그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뭐 블록딜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사라진 회사도 아니고 별로 크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도 다시금 매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카카오뱅크 관련된 소식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블록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요. 카카오뱅크에서 예적금 금리 인상은 아직 저울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뭐 대출 규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출을 늘리고 있죠. 1년간 은행 신용대출 금리 인상폭 가장 높아. 이거를 높일 거라고 하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볼 거고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 문제 없어 보입니다. 월요일날 다시 또 여러분들과 대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혼자서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그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한번 보시면 자 홈페이지에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추천 종목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는 VIP분들에게도 그냥 종목을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 뭐 가격도 다 적어드립니다만 근거를 다 적어드립니다. 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기입해드리거든요. 이런 것들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서보성 팀장님 영상 봤어요 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투자연구소. 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 용재 난다의 김용재 소장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남겨주시거든요.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6번까지 설명했으니까 한 번씩 꼭 다들 살펴보시고, 이렇게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 양재동 84-14번지에 저희 이제 회사 카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들어올려 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 30분 전, 뭐 5분 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 장 시작과 동시에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9시 0분이죠. 유라테크 또 나왔고, 넥스트 사이언스, 파라텍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상승해서 무료 추천 유라테크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네요.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시고, 유라테크 수익 축하드린다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5% 정도 상승을 했던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나고 한 종목은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참 괜찮죠.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VIP 서비스 1년에 100만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VIP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시고요. 자, 100만원의 프로그램까지 무료로 또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이런 것들 꼭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라도 저희가 1833-6014로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증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 쭉 내려보시면 실시간 주식 테마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려보시면, 자,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다운이 가능하시거든요. 쭉 내려보시면. 이거 가입하실 필요도 없고, 뭐 돈 내실 필요도 전혀 없고, 사용하면 그냥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김용재 소장님께서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